진짜 좋아했었다고? 아니 뭐 다섯 번 얘기했을 거래. 저랑 둘이 있을 때? 야, 얘 좋아할 수 있는데 그 밤마다 울었다는 게 있어. 아니 근데 내가 이상한 건가? 아, 지금 나 몸이 좀 많이 뜨겁네. 저 이렇게 당황하고 싶어. 아니 원래 없었네. 아니 근데 이거는 이게 없잖아 이제. 얘기한 거. 찐팀이다. 싸움 좀 추운 거 같아요. 좀 더 조용해주세요. 뭐지 저거? 저 뭐야? 저거 주당비. 어, 주당비. 아니 기동님이 햄버거는 자꾸 우리가 뺏어 먹고. 아니 근데 그거는 기동님 그 전에 나를 내 걸 다 뺏어 먹어서 내가 먹은 거야. 아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. 잠깐만요. 씨발 내 치킨 먹을래 지금 뒤에 들고 있는데 나 한 입 먹었어. 야 빨리 와. 이게 여기 있었네. 아 막 좋아하냐 우리 입에 넣다 뺀 건데. 야 주정이 먹어. 배송 미안해. 오 아무튼 그게 뺏어 먹는 게 왜 근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니야? 뺏어 먹는 게. 아니 근데 그 뭔가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. 뭐가? 그러니까 마치 내가 술자리를 갔는데 마음에 들어하는 그 이성이 있어. 근데 뭔가 얘를 그냥 이렇게 킹마킹하고 싶어갖고 괜히 취한 척하면서 막 장난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. 어제 그걸 봤는데 다 웃고 있는데 저 혼자 솔직히 표정이 안 좋았어요. 근데 그때 상황은 내가 정확히 알려줄게. 냉정해 봤을 때 그건 아니었어. 왜냐면 김희현이 그냥 존나 취해가지고 햄버거를 존나 먹고 싶었고 뺏어 먹던 상황이었어. 아니, 그리고 그러니까, 그 전에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그런데 내가 취해갖고 어? 내꺼! 아 내꺼! 이러면 괜찮아. 아니 그럼 내가 약간 귀엽게 했겠지. 그럼 겁나 우거우거 먹었잖아 거기서. 몰라 난 아니, 냉정하게 그거 제, 이, 지금 그거는 뭐냐면 재생이 좀 약간 의처증이 좀 있는 거야. 아 그럼 편집을 그렇게 했네 이 사람이. 아니 근데 편집을 그렇게 했네. 아니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났어. 솔직히 그날은 김현이 나한테 들은 거 진짜 1도 없는 거야. 근데 그 근데 내가 비밀 하나 얘기해줘. 나랑 김현 중간에 비밀 하나 얘기해줘. 그거는 진짜가 아니야. 뭐가 그건 있어요? 진짜가 아니고 진짜가 최근에 있었어 사실. 최근에요? 아, 이슈가 있었어 사실. 최근 이슈가 사실 있었어. 그 정재열 집에서 술 먹을 수도 있잖아. 술 먹는 거 뽀링이가 먼저 가고 현서가 먼저 가고 나랑 희연하고 둘이 카리발 타고 둘이 왔단 말이야. 그때 진짜 개만취였거든? 그때 솔직히 존나 들이댔어. 저 봤어요 회사에서. 그쵸? 저... 그, 그때 어... 맞다 안 기억나. 나랑 둘이 카니발 타고 오고 기사님이 주차해주시고 우리 올라왔는데 희용님은 유일하게 있었어. 그 희용님의 증언을 한번 들어볼까요? 어땠어요 그때? 그때 뭐 약간 목소리가 약간 신음 비슷하게 계속 어? 어? 아니야 애교가 아니야. 아니 뭔 소리야. 애교 아... 표현이 좀 이상했다. 아, 뭐, 아항 뭐 이랬나? 아, 뭐래? 응용인가? 맞아,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. 네, 네. 그러면서 계속 달라붙었어요. 맞아. 아, 뭘 달라붙어요? 나한테 회사에서? 안 달라붙었어? 아, 장난치지. 시티 볼 수 있어? 볼 수 있어. 볼 수 있어. 나한테 차에서 약간 플러팅했어. 뭐라고? 혹시 블랙박스 깔 수 있어요? 블랙박스 깔 수 있고 기동님 저랑 둘이 있으면 어색해요? 약간 이런 얘기 하고 있어. 아니 확실히. 그런 얘기 했고 근데 일단 그때 너무 취했고 그러니까 취하면 다 취하면 들인대. 근데 이제 약간... 이성적인 그런 게 없지. 일단 저는 기동님을 이렇게 놀리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박힌 사람이라서. 근데 좋아하면 원래 그러잖아. 아니 근데 좋아하는 거랑 좀 다르지. 이제 좋아하는 마음 좀 정리가 됐고 약간 그냥 뭐 놀리려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진짜. 근데 희용님한테 드리는데 나한테만 한다? 희용님한테는 안 해. 희용님은 다가오면 싸대기 때릴 것 같아. 약간 그런 나는 실제 때리는데도 와 계속. 내가 반응이 재밌어서 친하기도 하고. 반응이 재밌고 친한다고 해? 아니 그게 왜 이렇게 화가 나는데. 그럼 화가 나지. 이상하게 화가 안 나. 아, 화가 나지. 그럼 채승이 술 존나 좋아해. 그럼 술 존나 취해. 그럼 그럴 때마다 맨날 현수한테 재승이 막 현서님 하고 갖고 현서님 막 해주게. 나도 안 되죠. 그럼 왜 니들 그러고 있는 거야? 왜 내려온 물이야? 아, 왜요? 아, 또 나왔다. 또 분리하면 아, 나오는 거. 너 나한테 이렇게 나도 아 왜? 이러면 좋아? 잘못하고 잘못했잖아. 아니 잘못했잖아. 봐봐 봐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. 앞으로 술 먹고 안 그렇대. 술을 먹지 마 그냥. 제주도에서 먹어야 되는 거. 제주도 아 그러면 참자가 제주도에서 먹을게. 아니 근데 다 아닌 걸 알잖아 교수님. 뭘 아닌 거 알아? 밤에 울었다면서. 아 진짜 예불임 진짜. 끊어왔다. 밤에 안 울었고. 예불임 진짜가 왜 나와? 진짜 아니 그냥 진짜 그럴 일이 없고 다 말했잖아요 그때. 몰라 기억 안 나. 온 거 같고 기억 안 나. 아 실수한다 수고한다. 아 말을 이렇게 다 버리네.
희연이 싫은 게 아니고 좋은 거야. 재승이 자기 질투하는 게 지금 재밌는 상황이야. 뭐 화제 있어. 재미 하나도 없고. 아니야. 재승이 날 재승이 질투하네. 약간 이런 느낌이야.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. 반대로. 반대로 해서 짜증나고 잘못했다고 했잖아. 제대로 해야지. 사과한 태도가 아니잖아. 그러니까 봐봐. 아니 근데 카메라 지금 찍고 있고. 카메라 그럼 우리 안 찍은 적 있어? 카메라 갑자기 이거 꺼도 카메라 저기 여기 존나 여섯 대 있어. 갑자기 찐템 모드. 아 무섭네. 아니 그거 어제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요. 아? 아니 어제 밤에 그럼 들었잖아. 내가 얘기도 했잖아 어제. 뭘? 내가 얘기했잖아. 전화했을 때 얘기했잖아. 뭘? 아니 기성용 얘기한 거. 사람이 좀 추운 거 같아. 어디서 올려줘. 어, 찐트입니다. 사무실 좀 추운 거 같아요. 좀 더 전화를 주세요. 너무 추워요. 오늘 일이란 건 아니죠? 아, 맞잖아. 아, 강원랜드만큼 화났다. 저요? 강원랜드만큼 화나는 건 뭐야? 그러니까 재승이 진심을 알 수가 없다. 아니, 방금 장난친 거고. 그러니까. 진짜 그러면 안 돼. 그러니까 재승도 그러면 안 돼. 아, 그건 내가 장난친 거야. 그러니까 웬 이상하게 장난했어. 오, 강원랜드만큼 화난다. 아니 이 사람들 도움이 안 돼. 근데 너가 이걸로 지금 몰아갈 게 아니게 너 그동안 정재를 강제히 몰아간 거 생각해. 반대로 몰아간 것도 있어요. 아, 나 이제 시작인 거지. 이제 시작이죠. 이제 시작이죠. 이제 시작. 이제 시작인 거야 나는. 너 운명 가족됐어. 제이랑 결혼하기 전에. 그랬잖아요. 결혼 안 하게 해야지. 헤어지게 해야지. 이거 너 기억 안 나냐? 야 기억 안 나냐? 근데 재현이가 그러잖아 지금 반대. 내가 그 정도는 아니었어. 재현이도 그 정도였어. 내가 언제 헤어지게 해야지야. 네 행실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헤어지는 것뿐인데. 잘못했다고요. 너 현수한테 얘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? 어? 눈깔 뒤집어 까지. 뒤집어 까지 눈깔도 안 보이지만. 그러니까 그럼 정식적으로 사과해. 아니 사과를 하면 뭐해? 바뀌는 게 없는데. 뭐야 안 바뀌어요. 바뀌는 게 없잖아. 재현이가 맨날 나한테 하는 말이야. 맨날 노력하겠다. 사과하면 뭐하냐. 씨발 바뀌는 게 없는데. 자기 편 찾으러 간다. 아 미시룡인데. 아 미시룡. 너네 결혼하지 않니? 지금 이 시대구나. 아니 재인님 저 자꾸 놀리잖아요. 내가 대충 들었는데 내가 쓱 갈까 하다가 나한테 그쪽이 제일 큰 재인님 도와주려다가 자기 접을까봐. 어때 얘가 접을까봐 이제. 재승은 이해해주잖아. 근데 재인은 요즘 안 해 그렇게. 저도 안 해요. 너 해. 우리 어제 내 뱃살 만졌잖아. 뱃살 만졌네. 아 뭘 만져요. 이거 한 거지. 아니, 이렇게 때린 거지. 그거 심지어 아니 내 편이 없어. 내가 어디 이거 있었거든? 김현이 지나가다가 콩 하고 지나가면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. 이거 괜찮았어. 그럼 나 현수님 편 지나가서 콩. 기둥이한테 왜 그러는 거야? 잘 모르겠어. 사랑해. 진짜 대답하는 거 봐. 잘 모르겠어래. 잘 모르겠어. 자꾸 생각나. 견딜 수가 없어. 희영 너는 이번에 딱 마지막 여행 가서 적응 되겠네. 마지막 여행? 이별 여행이요? 이별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. 맞아요. 마지막. 아니 근데 재승이 혹시라도 일만의 불안감 있을까 봐 내가 이제 형으로서 얘기를 해주는 건데 내 친구들 난 믿어도 돼. 진짜 믿어도 돼. 진짜 때려 죽여서라도 그럴 일은 없긴 해. 만약에 술차 달려든다 이거 때려 죽일 수도 없어. 그걸 걱정해야 되는 건 김현의 신병도 안전이야. 김현이 지금부터 헬스를 해서 얘보다 힘이 세지 않는 이상 그럴 일이 없어. 걱정하면 그거 걱정해라. 딴 거 걱정하지 말고. 그럼 재현님은 제이님이 왜 뽀뽀한 거 같고 뭐라 했어요?
그동안 동상한 게 아니지. 얘한테 저 똑같아요.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최악의 경우를 생각할까봐 내기는 하는 거. 애쓰는 사람처럼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. 손흥걸 대서 희연 쳐다보면 희연 살짝 아 뭐래! 얼굴로 봤을 거 아니야 제가! 어디에 빠져있는데? 아니 옛날에 어쨌든 너에게 빠져! 빠져! 너에게 대신 듣는 워딩을 일부러 한 번씩 섞어. 그러니까 얼굴에 빠져. 얼굴 빠진 건 아니야. 약간 이런 게 기둥님한테 왜 그랬대? 나도 그건 모르겠네. 이런 거 있지. 일부러 섞어 한 번씩. 이게 지능이 낮은 게 아니야? 어? 지능이 낮은 게 아니야? 지능이 낮은 게 아니고 얘 똑똑하니까 얘가 노리는 거야. 이제 지금 계속 발작 붙은 놈. 그러니까 평생에 걸쳐서 질투를 받아본 적이 얼마 없어서 즐기는 중이라는 거야 지금? 그 와중에 불을 왜 받지? 봐봐 봐봐 또 깐족대. 깐족해라? 나도 깐족할 테니까. 결혼 생각 없는데. 죄송한데 왜 말을 못해? 아니야! 아니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! 없을 수도 있지, 없을 수도 있지. 나도 없어! 없을 수도 있지, 없을 수도 있지. 결혼해 혼자 항상 속에서. 아 뭐 잔소리. 딴따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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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이거 너무 자극적이야! 어? 뭐야? 진짜 화났어! 야!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